뭔가 긴장감이 맴도는 엘리베이터 안. 남자는 여자를 너무 의식한 나머지. 회소공포증 있어요? 뒤로 멀찍이 떨어지는데. 근데 왜 그래요? 안색이 별론데. 아, 뭐 설마 누굴 치안으로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고 난다. 사고 뭐 안 다치는 줄 알아요? 무슨 말로 할 때 당장 가까이 와요. 어떤 의미지? 그렇게 다시 가까워진 두 사람. 뭘 이렇게까지. 얘네 왜 이러는 걸까요? 그런데 연아의 오해는 점점 심해집니다. 장호 선생은 일 안 해요? 일할 땐 나 좀 그만 보죠. 네? 제가요? 나도 직장에서 누구 좋아해봐서 알지만 그래도 일할 땐 일에만 집중해야죠. 이거 봐. 또 나 보느라 내 말에 집중 안 하고 있죠? 얘네가 진짜 왜 이러는지 이야기는 잠시 얼마 전으로 돌아갑니다. 최민수를 닮은 한재근 부대표의 사냥개 심영호는 사무실을 급습해 털기 시작하는데 피플젠터 감사에 의견 거절을 주고 퇴사한 강연의 쌤이 불러 나비 효과. 테일 회계 법인은 클라이언트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든 손을 쓰게. 만약에 잘못되면 이 법인에서 누가 피해를 보겠나. 심영호는 자신의 밥줄을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심지어 이번 의사결정에 함께한 파트원들까지 모두 끌고 가서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노트북은 왜 뺏어가는 겁니까? 회계사님. 너 전쟁 중에 적을 생파하면 뭐 부탁했어? 무기부터 뺏겠죠. 여기도 전쟁터야. 너 같은 신입들 노트북이나 깡통이지. 온갖 기업들 기밀이 전부 들어가 있네. 회계사 노트북은 그 자체가 폭탄이야. 생각지도 못한 데서 터져버리면 아군 적군 할 것 없이 전멸이라고. 아니 비유를 너무 살벌하게 해. 나쁜 맘 먹고 기업 정보라도 어디 팔아넘길까 봐 저런다고요?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뭔들 못해. 사람 하나 궁지를 모는 게 여기서 어려운 거다. 회계사가 가진 정보는 기업을 무너뜨릴 수 있는 최고의 약점이기도 했죠. 작년 조사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우리 쪽 회계법인 실수가 맞습니다. 회계법인은 실수하지 않는다. 회계사 개인 이름도 모를. 그리고 이 모든 과실을 직원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한재근 부대표. 비슷한 재무제표를 두고 작년엔 괜찮다고 적정을 줬다가 올해는 이 회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을 바꾼 거라. 문제가 안 되려면 작년에 괜찮다고 했던 이유를 제대로 설명해야 돼서요. 회계법인이 적정 주는 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렇게 심영호가 흘리는 단어는 눈알 빠지게 이사회 회의록 뒤져가면서 기껏 조서 꾸며놨더니 이게 무슨 당연한 소린가 싶으신 것 같은데. 이사회 회의록이요? 네. 이사회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을 계속 언급하는 심영호. 이사회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는데 회계사가 뭐라 하겠습니까? 나에서도 적정 말고 딴 걸 주긴 애매했겠네요. 이사회 회의록은 없었습니다. 그랬겠지. 잊지도 않은 이사회 회의록을 조작하라는 얘기였죠. 위험을 못 알아본 그 친구들 잘못이지. 강연 회계사처럼 실수를 인정하던가 아니면 세상에 없던 이사회 회의록을 만들어서라도 자기들 잘못을 덮고 책임을 회피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지 않겠나. 가짜 이사회 회의록 사문서 위조를 지시하는 말씀이십니까? 책임을 지고 퇴사할 게 아니라면 사문서 위조를 해야 하는 상황. 그 친구들한테 가짜 회의록을 만들라고 지시를 할 건가? 소송이 들어오면 전부 당신네들 책임이니까 겁나거든 미리 가짜 회의록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을 할 거냐 물었네. 자신의 모든 책임은 면피하면서 문제시 꼬리를 자를 수 있는 미친 법꾸라지 화법. 피를 묻힐 필요에 없지. 우리는 판만 잘 깔아주면 되니까. 결국 팀원들은 한재균이 몰아간 그림대로 이사회 회의록을 찾기 시작하지만. 잘 찾아봐. 그 이사회 회의록 뭐야? 본 적이 없는데 있을 리가 없죠. 근데 나 본 적도 없구나. 지금으로선 그게 있어야 작년에 우리가 내린 결정이 말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 사문서 조작을 선택합니다. 야 일단 다 모여봐. 우려했던 대로 의견 교절로 인한 피플젠터의 주가가 폭락하자 투자의 생계가 걸린 개인 투자자들은 회계법인을 찾아오죠. 그들에게 있어서도 삶이자 인생이 걸린 일이었을 테니 자신이 영향을 준 그 종이 한 장이 과거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종이 한 장처럼 책임감을 느낍니다. 회계사로서의 역할, 책임, 그건 몸이 일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아니라 돈이 일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한테 발현되는 거야. 저런 길바닥이 아니라 대리석 위에서 비싼 값에 파는 상품이라고. 하지만 책임감의 방향성이 완전히 다른 심영호. 이런 그와는 테일 회계법인 핵심 인재가 되겠다랬나? 그럼 엉뚱한데 감정 낭비할 생각 말고
포지션 제대로 적이. 그와는 결코 같은 방향을 볼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감히 의견 거절을 때려? 내 아들 구속되면 나 가만 안 있어. 니들 전부 각오해. 알았어? 책임지겠습니다. 아드님 구속되지 않게 제가 책임지고 막도록 하겠습니다. 상하그룹 대표는 피플젠터가 무너진 것에 대한 책임을 테일에 묻지만 그럼. 그 누구도 내리지 않은 지시로 알아서 움직인 팀원들로 인해 결국 피플젠터 회장이자 상하그룹의 재벌 3세는 혐의 없음으로 풀려나게 되고 그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은 모두 죽어나가는데도 말이죠. 아무 죄 없는 피플젠터 소액 주주들은 아무도 구해주지 않는데 저 사람은 잘못을 해도 구해주는 사람이 참 많네요. 불공평하게. 이런 불공평한 세상에 회의를 느끼는 호우. 한편 지사님이 가지고 있는 피플젠터의 채권 총액은 724억입니다. 그리고 피플젠터를 살리기 위한 대책회의를 시작하는데 장호, 이 채권들을 모두 해결해야 피플젠터가 살아날 수 있는 상황. 감사 의견이 거절되면 지사님 입장에선 대출 만기 연장을 거절하고 즉시 상환을 요구하지 않을까요? 빌려줬던 돈 도로 돌려달라고. 충분히 가능성 있죠. 의견 거절 여파로 회사가 유지될 가능성도 낮은데 돈 갚을 시간을 계속 주는 건 무의미하니까. 하지만 현재 피플젠터 재정 상태로는 빌린 돈을 갚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부실채권. 부실채권으로 만들어서 매각하자. 그런가? 또 의외성의 아이디어를 네. 내는 호. 오케이 좋아. 그럼 매수인? 아니 매도인? 네. 테일 회계법인이 채권을 파는 쪽과 사는 쪽 둘 중 누구 편에서의 수익률을 더 많이 받겠냐고 묻고 있잖아. 아 저... 그게 아직 거기까지는 계산이 안 된 상황이라고요. 그렇게 오는 남아서 수입료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마주치게 된 테일의 실세 한재균. 지사능이 반대할 게 뻔한데. 700억 되었다고 소문나봐야 주주들한테 욕이나 먹지. 일이 성사되려면 지사은행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데 큰일입니다. 재균의 눈에 들기 위해 호우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이건 기회야. 방법이 있습니다. 정우, 저한테 지사은행을 설득할 방법이 있습니다. 웹더독이란 말 아십니까? 바로 웹더독 아이디어. 웹더독. 개를 움직여야 되는데 머리가 꼼짝도 하지 않으면 꼬리를 움직이면 된다는 뜻이잖아. 피플젠터의 주채권자인 지사은행을 여기 개의 머리라고 치면 지사은행에 비하면 푼돈이지만 어쨌든 피플젠터의 돈을 꿔준 다른 은행을 여기 꼬리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머리가 돈대인 걸 들킬까봐 아무 탈 없는 척 꼼짝 안 하는 게 문제니까 머리 대신 여기 꼬리에 있는 다른 은행이 총대를 메고 피플젠터 부실채권을 먼저 매각하게 만들면 됩니다. 오라이 오라이. 똑같은 회사가 똑같이 돈을 빌렸는데 누군 문제가 없다 그러고 또 누군 문제가 많다고 대놓고 짓는 꼴이라 자연히 사람들이 이목을 끌 수밖에 없겠죠. 그걸 본 지산은행 주주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우리도 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은행을 압박할 테니까. 지산은행은 퇴회계법인 말대로 부실채권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꼬리가 머리를 제대로 흔들어버렸으니까. 돈 빌려준 우리가 괜찮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 제가 아니라 우리 지산은행에 생긴 것 같습니다만. 한재근은 호우의 작전대로 움직이고 무슨 말씀이신지. 피플스한테 돈을 빌려줬던 그 한라은행이 방금 전 부실채권 매각 절차에 들어가기로 결정됐습니다. 그 작전은 제대로 먹혀 들어가죠. 테일 회계법인에 맡겨주시죠. 저희가 전부 수습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테일 회계법인 직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한재근 부대표가 뭔가를 발표하는데 내가 말씀드릴 건 우리 테일 회계법인이 지산은행 부실채권 매각 딜에 매수와 매도 이 둘을 다 진행하게 됐습니다. 부실채권의 매수와 매도 모든 걸 맡게 된 테일 회계법인. 그런데 호우는 이 모든 걸 예상하고 있었던 눈치였죠. 우리 매도팀은 철저하게 파는 쪽의 입장에서 적어도 이 값은 받아야 본전이다 싶은 가격 최저 매각가를 뽑는 게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물건을 내다 팔면서 원가가 얼마인지도 모른다면 장사 헛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최저 매각가보다 큰 금액을 써낸 사람들 중에 제일 높은 값을 부른 사람이 낙찰을 받는 거죠. 싸게 사면 살수록 우리 매수팀이 이익이 커지는 건 당연한 거겠죠. 최저 매각가는 살짝 넘기면서 다른 경쟁업체들보단 1원이라도 큰 금액을 써내는 게 우리가 이길 유일한 방법입니다. 최저 매각가가 얼마인지 매도팀이 직접 물어보면 안 되는 겁니까? 뭔 소리야? 같은 회계법인의 매도팀이 있는데 뭐지? 굳이 어렵게 최저 매각가를 따로 뽑는 게 이해가 안 돼서요. 그건 불가합니다. 공정한 경쟁입찰을 위한 강력한 금지 규정이라 쓸데없는 불상사 만들고 싶지 않으면
매도팀 근처에 널신도 앉는 게 본인 신상에도 좋을 거고. 그런데 참가를 안 할지도 모르겠다니 회장님. 아니 피플젠트랑 M&A 하려고 했던 것도 아들내미 횡령배임으로 잡혀갈까 봐 그랬던 건데 그 쓸데도 없는 회사 내가 사서 뭐하나 싶더라고. 아들 문제가 해결되자 매수에 손을 떼려는 회장. 그 확실히 안 한다 아니고 고민, 살짝 고민이 된다 뭐 그런 거지. 한편 같은 엘리베이터를 탄 매수팀과 매도팀. 근처에 얼씬더지 말라는 금기를 깨고 다가가는 호우. 뭘 이렇게까지. 뭔가 또 말린 민망한 분위기에서 황급히 탈출하는 연아. 연아는 서류 한 장을 떨어뜨리고 가는데. 권리 분석 자료가 없어졌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행여라도 최저매각과 매수팀 귀에 들어가면 진연아 선생이 책임질 겁니까? 기업의 가치를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권리 분석 자료. 이걸 손에 넣은 매수팀 호우는 일종의 치트키를 얻은 상황. 이 답안지와 같은 서류를 볼까 말까 호우는 고민에 빠지지만 결국 손도 안 대고 연아의 테이블 위에 돌려놓죠. 이런 이상한 태도의 호우를 보곤 승조는 의문이 생기는데. 심영우 눈에 들려고 물불 다 안 가리는 줄 알았는데 왜? 원칙의 힘이죠. 나 살자고 남 죽이는 짓은 안 하겠다는 원칙. 진짜 힘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게 만드는 거니까. 호우에게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한 힌트를 얻게 되죠. 알아서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라. 피플제엔트랑 같이 묶어서 팔 부실 채권 패키지를 다시 짜라냐. 문책당할 게 뻔해서 나 퇴직할 때까지 걸리지만 말하고 감춰놓은 악성 채권, 꼴통들 있으시잖아요? 회계사님도 참. 이번 부실 채권 매각 때 그 물건들 싹 다 떨궈내시죠. 승조는 지산은행에 안 좋은 채권을 비싸게 팔아줄 테니. 그 회계사님 조건은 뭡니까? 앞으로는 저하고만 일하시면 됩니다. 지산은행엔 제가 곧 테일 회계법인이 되는 거죠. 테일이 아닌 자신과의 독점 거래를 하자고 제안하죠. 강현 그놈이 M&A를 어그러뜨린 것만 해도 내가 억장이 무너지는데 부실 채권 매각까지 파토를 해? 파토 안 나니까 걱정 마시죠. 상하그룹 이찬주 회장이 안 사고는 못 베길 테니까. 이찬주 회장이 미쳤다고 그딴 쓰레기를 살 것 같나? 뭐 당연히 본인이 갖기 싫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딴 사람 손에 들어가는 건 더 싫을 텐데. 아, 아니다. 무섭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누가 그딴 쓰레기로 이찬주 회장을 협박이라도 한다는 얘기냐 뭐냐? 장부 열람권. 장부 열람권이 뭐 어쨌다? 장부 열람권은 일정 퍼센트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면 볼 수 있는 권한인데. 장부 열람권. 이찬주 회장 동생 이성주. 형보다 나은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상하그룹에서 쫓겨난 비운의 왕자. 만약 차남에게 장부 열람권이 넘어간다면 상하그룹 경영권이 휘청될 수도 있는 상황을 이용한 것. 그래서 이번 매각 딜에 이성주 회장 대리로 네가 나서겠다는 거냐? 아무래도 이번 부실 채권 매각 딜의 진짜 매물은 피플젠트의 장부 열람권 이거 같은데요, 좀? 장부 열람권?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면 나한테 미리 말을 해줬어야지. 이성주 그 자식이 얼마나 집요한지 그놈 내쫓을 때 부대표님 겪어봐서 아시잖아요. 근데 이 손에 장부가 들어간다? 우리 보성이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거라니까. 이거 무조건 막아야 돼. 장부 열람권의 존재를 알게 된 이찬주 회장은 차남에게 그 권한이 넘어가면 자신의 입지가 위험해질까 봐 결단을 내리죠. 사! 100억이든 1000억이든 무조건 사! 장부 무조건 사서 내 눈앞에 딱 갖다 놓으라고. 반드시 이번 입찰에 성공할 것을 지시하죠. 이렇게 매수팀과 매도팀은 네, 한참 동안 이어진 회의 끝에 금액을 결정하고. 2차 잠깐만. 기존 가격보다 100억 올린 600억. 어떠세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 이렇게 가자. 그리고 결전의 당일이 다가옵니다. 입찰 제안가 안 적었지? 네, 현장 가서 적는다면서요. 입찰일에 별일 다 했다고 했던 거 잊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 그런데 바로 별일이 생겨버립니다. 의문의 세력들이 한승조의 차에 따라붙고. 누가 우리 마중 나왔나 본데요? 한승조가 현장에 도착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문의 세력들. 다행히 한승조는 베스트 드라이버였기에 요리조리 잘 피해서 현장으로 향하는데. 마지막 한 대를 못 피하고 사고가 나버립니다. 이 준비한 상황에 사고라니. 분노한 승조는 차주에게 멱살 마사지를 제공하고. 시간이 한참 흐른 뒤 경찰까지 와서 상황이 종료되나 싶었는데.
야 장우, 같이 잘 시간 없어. 너라도 세안서 갖고 지산 내는 거 먼저 가 있어. 제 시간 안에 제출해야 되는 거 알고 있지? 네. 빨리 가. 그런데 그 안에 제안서가 사라져 있습니다. 사고로 정신없는 사이 누군가 가져간 것. 그 시각 입찰 장소에는 뭐? 가격이 안 써 있어? 제안서를 훔친 건 다름 아닌 이찬주 회장의 세력이었지만 가격이 안 쓰여 있는 제안서 때문에 얼마에 매수할지 모르는 상황인 건 여전했죠. 냅시다. 그럼 저쪽은? 그래도 동생의 세력을 막았기에 안심하는데. 내자니까. 입찰 제안서 곧 마감합니다. 그때 잠시만요. 호우가 도착하고 S인베스트먼트 즉 입찰 제안서입니다. 분명 분실된 입찰 제안서를 가지고 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호우는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입찰 제안서 두 부를 미리 준비해뒀었고 퀵 서비스를 하는 자신의 친구에게 한 부를 부탁해서 미리 제안서를 전달해두도록 해놨던 것이었죠. 곧 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장호입니다. 그렇게 무사히 예비 제안서를 가지고 입찰장에 올 수 있었죠. 못 올 줄 알았던 호우의 등장에 불안한 회장은 멋대로 금액을 올려버리고 가격을 더 높이겠다 하시면 M&A로 피플젠틀 인수하려고 했던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사시는 겁니다. 알아. 나도 아는데 우리 보성이 잘못되면 이가 돈이 다 무슨 소용이야. 900억 넉넉하게 900억 써버려. 회장님 지금 금액도 충분합니다. 이미 낙찰받은 가능성이 높다고요. 난 가능성이 아니라 확실히 필요하다니까 그러네. 기존 입찰 금액 601억에서 약 300억을 올린 무려 900억을 부르는 회장. 볼 것 없는 망한 기업에 900억을 쓰다니. 이렇게 입찰이 시작되는데 최소 매각가와 입찰 제한 금액 발표가 있겠습니다. 최소 매각가는 546억. 어떻게 된 거야? 입찰 일에 별로 다 있다면서요. 그래서 퍼스트 투자 신탁 549억, 상하그룹 지주회사 901억. 사람들의 예상 금액보다 훨씬 웃도는 미친 금액에 장내가 술렁거리기 시작하고 호가 가져온 제안서에 901억 이상이 적혀 있어야. 그리고 마지막 SA 인베스트먼트 상부 열람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330억. 최소 매각가에도 한참 못 미치는 330억. 즉 상하그룹의 처남은 애초에 입찰에 관심도 없었고 한승조의 계략에 제대로 지갑 털린 이찬주 회장. 피플젠토의 8개의 부실 채권이 상하그룹 지주회사에 낙찰되었음을 공개합니다. 망했다. 부실 채권 8개, 쓰레기를 901억에 사버립니다. 얼마 전 방금 누가 힘이 가진 진짜 힘은 힘을 직접 쓰지 않아도 상대가 알아서 움직이게 만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 상상과 두려움만으로 이찬주 회장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이성주 회장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빌려달라. 네. SA 인베스트먼트 이성주. 이 이름이 필요합니다. 이성주의 이름을 빌려서 빅엿을 먹이기로 약속했던 한승주. 좋습니다. 다 쓰고 원래 있던 자리에 돌려놓으시면 됩니다. 엔터 회사엔 전혀 관심이 없지만 이 상황은 흥미롭네요. 개인적인 이유로 회사 돈을 함부로 쓰는 그 오너리스크 부분이. 그지 하나로 맞은 두 사람은 호우의 말에 힘을 얻어서 이기길 빕니다. 네, 반드시 지는 걸로 꼭 이기겠습니다. 오너 아들 리스크에 오너 리스크까지 제대로 선물하죠. 낙찰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900억이 아니라 600억을 써도 이기신 건데 역시 재벌이라 그런지 배팅이 화끈하시네요. 감동받았습니다. 어쩜 이렇게 일처리가 깔끔하고 확실하십니까? 이런 한승조의 활약을 칭찬하는 지산은행 사람들. 그런데 우리 한승조의 계산은 다들 좋아하잖아. 그런 거라면 해비건설 케이스 때 나도 경험했지. 아 솔직히 해비건설은 이렇게 문을 닫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내부적으로도 엄청 말이 많았는데 한승조 회계사님이 문을 닫는 게 맞다. 그 결론을 내주는 바람에 청산을 바로 위로 붙였잖아. 자신을 키워준 아저씨의 해비건설이 무너지게 된 중심에 한승조가 있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 그리고 처음으로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물어보는 호우. 왜 그러셨어요? 해비건설이요? 뭐 때문에 회사 문을 닫으라는 청산 결정을 내셨냐고요? 그걸 네가 왜 궁금해하는데? 따지고 물어볼 당사자가 죽었으니까요. 재무제표에 따른 합당한 결정이었다는 뻔한 거짓말은 말죠. 아닌 거 아니까. 뭐?
세상에 알려진 것처럼 회복 불가능한 재정 상태 때문에 문 닫은 거라면 다른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관련 보고서가 문서 보관실에 보관돼 있었겠죠. 누가 열어보든 무서울 것도 거리낄 것도 없을 테니까. 다른 재료는 다 있지만 유일하게 비어있는 해빗건설 상자. 테일 회계법인에 들어온 첫날부터 내가 매일 확인했거든요. 딴 데 말고 테일 회계법인에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였으니까. 내 눈으로 직접 해빗건설 문을 닫게 만든 보고서를 확인하는 거. 확인하면 이미 다 끝난 마당에 뭐가 달라지는데. 앞날이요. 해빗건설 문을 닫게 만든 사람들의 앞날. 평화롭게 살게 내버려두진 않을 거거든요, 내가. 그게 가능할 거라고 믿나? 못할 거 없죠. 해빗건설 공사 현장에서 날 처음 만났을 때 지금 여기서 나랑 이런 대화를 나눌 거라고 상상이나 했어요? 그럼 이제 답해주시죠. 한승조 회계사가 작성한 해빗건설 청산결정 보고서. 자신의 은인의 목숨을 끝장낸 청산결정 보고서가 무엇이었는지 지금 어딨냐고요? 돌직구로 물어봅니다. 하지만 그날의 일을 모두 밝혀도 되는지 스스로에게 아직 의문이 든 한승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회계법인은 채권자 입장에서 돈을 빌려준 기업을 계속 살려둘지 아니면 회사 문을 닫을지 결정한다. 쉽게 말해 거위를 살려두고 거위가 낳는 알을 계속 얻는 게 이득인지 아니면 지금 당장 거위를 잡아 거위의 털과 고기를 내다 파는 게 이득인지 그 둘을 비교하는 것. 편의상 거위를 계속 살려두고 거위 알을 얻는 전제를 계속 기업같이 거위를 죽이고 털과 고기를 내다 파는 후자를 청산가치라 부른다. 그 둘을 비교해 청산가치가 더 크면 거위는 죽고 기업은 문을 닫는다. 반대로 계속 기업가치가 더 크면 거위는 살고 기업도 산다. 한마디로 회계법인의 손에 기업의 생사가 달려있다는 것. 그런 판단하에 해빗건설이 무너지게 된 것이지만 해빗건설은 살려두는 게 이득이었다. 그런데도 태일회계법인은 왜 거위의 배를 가른 걸까? 한승조는 왜 그런 보고서를 쓴 걸까? 한편 한승조는 과거 해빗건설 관련 일에 대한 죄책감에서 아직 벗어나고 있지 못해 보였는데 그날 이후 계속 가지고 있던 생각. 해빗건설 기업 청산가치 보고서를 보곤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고 오늘도 해빗건설 서류를 찾으러 온 호우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책임감이자 죄책감, 해빗건설 관련 서류를 넘겨줍니다. 진짜 매일 오는 모양이네. 아, 지금 그거 확인하러 왔어요? 보고서를 호우에게 넘기는 승조. 그토록 보고 싶었던 청산가치 보고서지만 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빼놓고 넘겨준 한승조. 이 부분을 믿기로 호우를 팀으로 영입 시도합니다. 이 다음은요? 그럼 이래, 내 팀에서. 그럼 나머지 보고서 줄게. 소마테크라고 워크아웃 중인 회사 이행점검이야.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이 보고서 뒤를 못 보고도 참을 수 있겠냐고. 어? 내일 아침 8시야. 늦지 마. 네 1분하고 내 1분은 값어치 자체가 다르니까. 결국 보고서 뒷부분을 보기 위해 호우는 팀에 합류하게 되고, 수익성 검토는 진현아 선생 그리고 장호우 선생. 소마테크가 워크아웃 중인 걸 빌미로 거래 업체들이 가격을 후려쳤을 가능성들이 있어요. 이 점 유념해서 체크해 주시죠. 매출액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런 거래에 응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덤핑 여부 꼭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호우와 연하는 수익성 검토를 위해 소마테크 현장으로 향하는데 3D 프린팅 건축 기술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소장의 모습을 보곤 그 시절 아저씨의 모습을 떠올리죠. 건축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구성인데 이 내구성을 위해서 개발된 거의 같다는 게 제일 큰 장점입니다. 공사 폐기물이 적어서 친환경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호의 모습을 네, 발견한 연아. 없어졌지만 그래도 기술만은 이형이야? 그 어디에 내놔도 자신 있습니다. 장호 선생은 일 안 해요? 일할 땐 나 좀 그만 보죠. 그런데 그 모습을 오해합니다. 네? 제가요? 나도 직장에서 누구 좋아해봐서 알지만 그래도 일할 땐 일에만 집중해야죠. 이거 봐. 또 나 보느라 내 말에 집중 안 하고 있죠? 하지만 호 당황하지 않습니다. 누굴 좋아해 봤는데요? 한승조. 아니 장호우 선생도 맨날 밤새워가며 일해 보시라고요. 반복되는 야근에 남자친구는커녕 인간관계도 아작날 판국에. 그때 이 법인의 비주얼은 한승조뿐이었다고요. 그렇구나. 장호우 선생. 아, 이게 눈이 개운하지.
그렇게 업무의 대가로 드디어 받게 되는 보고서의 마지막 장. 야, 드디어 마지막 장. 이제 더는 볼 일 없겠네요. 호는 본격적으로 서류를 분석해보려 하는데 보고서 속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죠. 서류 위에 붙어있는 의문의 바코드. 바코드? 그런데 바로 뒷장엔 바코드가 없다? 때마침 진연아가 알려줬던 말이 떠오릅니다. 상황 고유 넘버예요. 이 페이퍼를 누가 복사하고 출력했는지 회사 서버에 기록해두려고 4번을 바코드로 표시해둔 거죠. 회계법인 내부 통제 일환이죠. 혹시라도 내부 문서가 유출됐다가 사고가 터지면 누구 책임인지 빨리 알아야 하니까. 책임질 일 만들고 싶지 않으면 종이 한 장 허투루 복사하지 말고 출력하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구. 바코드 없이 문서를 출력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파트너는 돼요. 회계법인 안에서 파트너가 불가능한 일은 없으니까. 파트너급 회계사는 파트너 바코드를 안 남기고 출력이 가능하다는 정보. 아, 그리고 꼭 파트너가 아니어도 파트너가 승인한 로그인이면 출력물에 바코드가 안 찍히긴 해요. 사고 터질까봐 거의 없긴 하지만. 만약 있다면 파트너의 주치권이겠네요. 이를테면 가족 같은. 바코드를 안 남길 수 있는 파트너의 가족. 한재근의 아들 한승조. 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서로 다른 두 부의 보고서. 이 보고서의 비밀을 물어봅니다. 이 둘 사이엔 바코드의 유무보다 더 큰 차이가 있어요. 보고서를 쓴 목적이요. 이쪽은 해빛건설이 분명 한계가 있지만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한다면 이쪽은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한계가 분명한 식이죠. 제 생각이 맞다면 이 두 보고서의 결론은 분명 정반대였을 겁니다. 바코드, 보고서의 뉘앙스만 보고 결론을 추론하는 호. 해빛건설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지 말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해빛건설은 문을 닫는 걸로 결정됐으니까 문을 닫지 말아야 된다는 이 보고서가 먼저 쓰여졌다가 어떤 원인 때문에 닫아야 된다는 이 보고서로 바꿔치기 됐다고 보는 게 논리적으로는 맞겠죠. 작성자 한승조, 이 보고서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압니까? 이 보고서만 아니었어도 그런 일은 안 생겼을 텐데 대체 왜 그런 겁니까? 한승조, 한지균 두 부자가 사이좋게 해빛건설 청산의 대가로 누구한테 뭐라도 받아 챙긴 겁니까? 그날의 비밀을 아는 한승조는 호우에게 대답 대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힌트만 던져주죠. 입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질문 말고 아무나 못하는 답을 찾아. 아무나 할 수 없는 답?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답을 말해줘. 그 소마테크는 워크아웃 성적이 나빠서 회상에 보내는 걸로 했다. 그런 줄 알 거라. 이 프로젝트 책임자는 난데 누가요? 여기 내 보고서가 아니라는데 누가 소마테크를 배송해 보내서 문을 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 보고서라면은 다시 안 써도 괜찮다. 백업으로 따로 해놓은 게 있으니까. 아버지. 가만 냅둬도 어차피 망할 회사. 날짜만 좀 당기자는 건데 그 뭐가 문제야? 진짜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과거의 어머니 상 중 경황이 없는 틈을 타 승조가 맡고 있던 해빛건설을 멋대로 평상 결정을 내렸던 한재균. 이거 뭐예요? 네가 틀리게 쓴 답을 빠르게 고쳐준 것뿐이다. 뭐라고요? 해빛건설이 아니라 우리 클라이언트한테 좋은 답이 정답이란 소리야. 네 손으로 마무리 쳐라. 지수, 그 아이가 제 아버지가 진 빚 때문에 평생 허덕이며 사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아버지! 그리고 해빛건설에 했던 일을 다시 또 반복하려는 한재균. 해빛건설 때처럼 소마테크도 해외에 팔 겁니까? 대체 얼마나 더 팔아넘겨야 만족하실 건데요? 사람이 할 일 있고 하면 안 되는 일이란 게 있는 거예요. 그 명색이 그 회계사라는 놈이 이딴 싸구려 낭만에 빠진 꼴이라니. 불송사납게 굴지 말고 형우한테 전부 넘겨라. HK 사모펀드의 소마테크 매수를 제안한 것도 그 애였으니까. 그리고 제발 그 어른 말 좀 듣거라. 어른? 어른이 지금 여기 어디 있습니까? 지산은행에서 소마테크의 대출 연장을 거절했습니다. 거래 제한도 걸고요. 우리 측 조언에 따른 결정이라는데 누구였는지는 내가 알아. 누군지. 그날의 역사를 멋대로 반복하려는 심영우에게 열이 받은 한승조는 바로 심영우가 있는 곳으로 향하는데 멋대로 차에 타는 호우. 뭐야? 안 내려? 제 말에 아직 대답 안 하셨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차에서 얘기할 시간 정도는 있겠죠. 네? 멋대로 행동하는 허우 행동에 운전 실력으로 분노를 보여줍니다. 아, 속도 좀 줄라니까요. 한마디만 더 해라. 여기서 막 던져버리죠. 이렇게 심영호가 있는 곳에 도착하는데, 심영호! 만나자마자 너무 반가운 마음에 쩍빼기! 일단 주먹부터 선물해줍니다. 네가 사람... 헤비건설도 모자라서 소마테크까지 팔아서 뭘 하겠다는 거야? 헤비건설을 심영호가? 헤비건설... 최소한 회계사로서 원칙, 자존심, 뭐 그딴 것도 없냐? 네 바닥은 내가 쓴 헤비건설 보고서 네 걸로 바꿔치겠을 때 그때 다 봤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내가 널 과소평가한 모양이야. 아직도 이렇게 바닥에 한참 남은 거 보면 위에서 시키는데 단칼에 자를 수 있는 사람 몇이나 있나? 없어. 테일 회계법인에서 한재균 부대표한테 안 한다 못한다 할 수 있는 거 한승조 너 딱 하나라고. 이래도 내가 가해자야? 피해자가 아니라? 한번 선을 넘어본 인간은 그 전으로 절대 못 돌아가. 특히 선을 넘은 대가로 뭔가를 얻어본 인간이면 더더욱. 너나 내 아버지 같은 부류는 절대 못 멈춰. 그래서 내가 막으려고 너 파트너 되는 거. 시키 저 빼기! 네 생각에도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지? 응. 네가 이렇게 나오니까 힘이 난다 내가 아주.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내가 그 최선이! 다른 사람한테는 최악을 만들어내고 있잖아. 심영호는 해서는 안 되는 그 말! 네가 죽고 못 사는 그 여자. 너 한 번만 그 입에서 그 얘기 꺼내면 진짜 죽여버린다. 해비건설은커녕 여자 하나 못 지킨 네가 뭘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네. 승조의 연인을 언급해 도발하려 하지만 기대하지 마, 이씨. 네가 이렇게 안 해도 그 기대에 충분히 부응해 줄 테니까. 알았어. 오히려 도발보단 심영호를 철저히 밟아야 할 명분만 줘버립니다. 내 잘못 없다고 생각해본 적 단 한 번도 없어. 어쨌든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일어난 일이고 끝까지 책임 못 진 것도 사실이니까. 너 엉뚱한 사람한테 화풀이 한 거 아니야. 맞게 잘 찾아왔다고. 심영호와의 대화에서 모든 걸 알게 된 호우,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바라보고 되돌리기 위해 노력해온 한승조. 야, 장호! 너 술 좀 하냐? 그렇게 둘은 꽐라가 되고. 내 입으로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얼굴도 자상했지. 그때 이 법인의 비주얼은 한승조뿐이었다고요. 그 잘생. 나름 진솔한 얘기를 하면서 두 사람은 보다 친해지는 기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한승조의 집에서 사진 한 장을 발견하게 되는데, 한승조의 현인이 아저씨의 딸 지수야, 안돼. 지수라는 걸 알게 됩니다. 다음날 호우를 자신의 편으로 받아들인 승조는 내가 쓴 원본 서류를 넘기고, 전에 네 분노엔 힘이 없다고 말했던 거 실은 나한테 했던 말이야. 우리 아버지한테 들었던 말인데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 근데 거기서 날 꼭 닮은 널 본 거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면서 승질만 내고 있다. 남의 등에 칼 꽂아본 돈이 네 돈인 줄 아는, 그게 성공인 줄 아는. 그러다 우연히 신입 회계사 면접장에서 널 다시 본 거야. 자신의 말을 듣고 악착같이 살아왔을 게 보이는 호우를 마주한 한승조는 그렇게 자신의 직권으로 호우를 특별 채용했던 것이고, 한승조의 쓴 직권 처리라고. 애초에 호우가 어떤 목적으로 이곳까지 왔는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죠. 회계사가 돼서 다시 나타난 날 보니까 내가 참 한심해지더라고. 그래도 우리 둘 목적은 달라도 목표는 같으니까. 목적은 다른데 목표가 같다뇨? 너랑 나 시작은 달라도 보고 싶은 결과물은 같잖아. 한재균 부대표와 심영우, 그리고 그 둘의 비호를 받는 사람들이 자기가 저지른 일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 아무도 믿지 말고 거래를 믿어. 이것도 일종의 거래야. 누가 누굴 믿고 돕는 게 아니라 각자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전략적 제휴라고. 그렇게 두 사람은 목적 달성을 위한 거래, 뭐 MOU라도 맺자는 겁니까? 좋네, MOU를 맺고. 나도 뭐 하나만 물어보자. 해비건설 청산에 어떤 내막이 있는지 네가 알아내서 얻을 게 뭐야? 뭐 세상이 고발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그런 걸 해서 뭐해요? 세상이 이렇다는 거 모르는 사람도 있나? 그럼 왜? 약속했거든요. 꼭 갚겠다고. 갚아? 그럼 이제 뭘 하죠? 막아야지.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부터. 그렇게 제2의 해비건설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소마테크의 비전과 기업 가치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맞설 준비를 하면서
기업의 생사를 결정짓는 결전의 날을 맞이합니다. 오늘 회의에 HK 사모펀드 사람들도 온다고. 조희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 자리에 다 모인 자리서라면 이를 빨리 매듭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너 회의를 두 번 할 필요는 없지. 내가 조이스 장이라면 장검 브로치를 달고 온 날은 상대를 베어버린다는 그 여자 아닌가? 그렇긴 한데 이례적이 될 만큼 빠른 승진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부풀려진 소문 아니겠습니까? 그 칼 모양의 브로치가 뭘 뜻하는지 누가 처음 소문을 낸 것 같나? 본인이겠지. 그래야 브로치를 달고 온 자기를 보면서 상대가 어떻게 나오는지 관찰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준비됐냐, 장우? 태어날 때부터요. 이렇게 기업을 살리려는 장어호와 한승조, 기업을 죽이고 팔아먹으려는 한재규과 심영호, 그리고 조이스장, 배레 감소진 인물 조이스장까지 한 곳에 모입니다. 그런데 조고석 승진의 비밀의 인물 조이스장의 정체가 설마 호우를 키워준 아저씨의 딸이자 몇 년간 잠적했던 승조의 연인 지수였습니다. 조이스장은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승조에게 향하고, 지수는 자신의 새로운 이름 HK 사모펀드 조이스입니다. 새로운 얼굴로 승조를 맞이합니다. 첫방 순간 최고 시청률 5.5%를 기록하며 순항 중인 드라마 넘버스 빌딩숲의 감시자들 점점 더 재밌어지네요. 앞으로의 전개는 어떻게 이어질지 기대해보면서 매주 금토방 9시 50분에 MBC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넘버스 많이 기대해주세요.